가장 먼저 전작과의 차이점 세 가지를 살펴보면 무게 감소, 미드솔의 진화, 그리고 어퍼 재질의 변경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케이던스보다는 스트라이드 주법을 주로 구사하는 러너이고 서브3 기준 케이던스가 175에서 177 요정도 나왔던 그런 러너입니다. 아디오스 프로 3 알파 플라이 3를 신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 신발도 그 정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느낌, 그런 탄성력을 보였습니다. 제 주법에 맞는 네타 스피드 스카이 파리 느낌이 어떨까요? 약간 베이퍼 플라이 느낌이 많이 나고 2.5? 아니면 한 2.7? 버전인 것 같아요. 2랑 3 그 약간 중간 단계인 것 같고 자세히 좀 살펴보면 A6 혹은 아식스 혹은 아식스 별건 아니지만 리뷰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될지 가끔 고민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아식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식스 혹은 뭐 미국에서는 A6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튼 메타 스피드 스카이 파리 에디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뒤쪽이 39mm, 앞쪽이 34mm입니다. 그래서 힐드랍은 5mm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드솔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보기보다. 가장 먼저 전작과의 차이점 세 가지를 살펴보면 무게 감소, 미드솔의 진화, 그리고 어퍼 재질의 변경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게 감소는 메타 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혹은 엣지 플러스 각각 205g, 210g 정도였는데 대략 180g 초반대로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g 정도. 이 무게는 베이퍼 플라이 3, 2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미드솔의 진화인데 FF 터보에서 FF 터보 플러스로 미드솔 재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퍼의 재질이 또 변경이 됐는데 모션 랩에서 모션 랩 2.0으로 조금 더 부드럽고 통기성이 높아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파리 올림픽 기념 기존 메타 스피드 스카이와 엣지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선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2 혹은 베이퍼플라이 3와 비슷하고 한 그 중간 정도 지점에 있지 않나? 가피의 재질, 발볼, 그리고 쿠션까지 여러 면에서 그런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요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매혹적인 색에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또 절묘하게 잘 맞는 포인트, 저 형광 색깔. 도쿄 마라톤 엑스포 때 처음 보고 아 이건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에도 빠르게 발매가 돼서 온라인몰에서 정가로 내돈내산을 구매를 했습니다. 서울 마라톤 전주에 받아서 몇 번 신어봤었는데 서울 마라톤에서는 신진 않았고요. 그리고 서울 마라톤 다녀와서 오늘까지 꾸준히 계속 신었습니다. 다양한 환경, 다양한 페이스, 다양한 거리를 통해서 여러가지 느낀 게 있었는데 어퍼의 느낌은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발등이 좀 있는 분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퍼의 재질이 전체적으로 발을 쫙 감싸는 느낌이 들어서 아 요거는 한 베이퍼 3보다는 좀 낮고 안정적이고 베이퍼 2보다는 덜 좀 낀다 요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이퍼플라이 2.5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요 미드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엣지랑 스카이 둘 다 신어보진 않아서 미드솔의 형상 차이에 따른 특이점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으나 메타 스피드 스카이 파리의 느낌 자체는 확실히 빠른 스피드에서 안정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반발력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케이던스보다는 스트라이드 주법을 주로 구사하는 러너이고 서브3 기준 케이던스가 175에서 177 요정도 나왔던 그런 러너입니다. 아디오스 프로 3 알파 플라이 3를 신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 신발도 그 정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느낌, 그런 탄성력을 보였습니다. 제 주법에 맞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알파 플라이 2나 3 그리고 아디오스 프로 3만큼 그 엄청난 쿠션 양이 느껴진다거나 어떤 그 반발력이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베이퍼플라이 2처럼 뭔가 이 모를 다이나믹함? 그런 게 진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조금 마이너한 포인트들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신발끈이 나이키 알파플라이 베이퍼플라이처럼 약간 잘 안 풀리는 재질의 끈으로 되어 있어요. 격자무늬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발 전체적으로 패딩도 잘 쌓여져 있어서 괜찮았고요. 근데 딱 신었을 때 아치에 약간 결리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뛸 때는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어 보셨을 때 불편하시더라도 뛸 때는 또 괜찮을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조금 보이는 아쉬운 점은 이 형광색 부분이 지금 이제 한 이거 100kg 정도 좀 넘게 신었는데 조금 까지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걱정이긴 합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그리고 레이싱화 특성상 약간 접지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 뭐 기본일 것 같은데 다른 레이싱화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접지, 이제 밑창, 아웃솔 부분은 이제 스카이 플러스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과 비추천 대상자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식스를 한번 신고 싶은데 메타스피드 스카이 혹은 엣지 파리 에디션 이거 예뻐 보인다 그러면 추천하고요.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나 엣지 플러스가 있다 비슷한 색깔이 있더라도 플러스가 있으면은 저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 베이퍼플라이 2가 좀 잘 맞았는데 좀처럼 새 것을 구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약간 상위 호환으로 추천을 하고요. 베이퍼플라이는 잘 맞는데 알파플라이가 안 맞다 그러면 추천하고요. 아디오스 프로 3 잘 신고 있는데 다른 신발로 좀 갈아타고 싶다 이러면은 저는 비추천을 할 것 같고요. 아디오스 프로 4를 기다리시라. 그리고 알파 플라이가 잘 맞다 그러면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타스피드 스카이 파리 한 달 동안 제대로 신어보고 컴팩트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리뷰는 컴팩트하게 해야 정보 전달도 좀 잘 되고 보시는 분들도 듣기에 좀 편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제대로 신어보고 컴팩트하게 리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감사합니다. 부지런하게였습니다.